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오늘 시간도 역시 장자 제26편 외물편을 외물편 7장과 그리고 8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혜자 위 장자왈 자은이 무용이로다. 혜자가 말을 장자에게 일러 말했습니다. 혜자는 혜신이라고도 하지요. 양나라 혜왕을 섬기다가 재상이 된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혜시가 장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의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네. 무용하다네. 하니까 장자가 대답합니다. 장자 왈지 무용이라 하야 이시 가여 은용의라 하네요. 장자가 말하기를 쓸모없는 그 없음을 쓸모용을 갖다가 알아야 쓸모없음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시입니다. 처음 시 비로소 더불어서 쓸모있음을 갖다가 말할 수가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천지비불광차대야 엄마는 인지 소용은 욕족이니라. 연적 측족이 학지하야 치황천함에 인이 상유용호와 이랬네요.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천지는 엄청 넓고 또한 광대합니다. 큽니다. 크지 않은 것이 없네. 비불 이중부정은 긍정이지요. 그래서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로 한 것, 사람이 쓰이는 바지요. 필요로 하는 것은 발로서 밟는 크기만큼의 그 밟을 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크기만큼의 공간일 뿐이다. 사람은 서서 다니니까 두 발을 갖다가 밟을 수 있는 크기의 공간뿐이다. 천지는 넓고 광대하지만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발 두 발만 옮겨 놓을 자리만 있으면은 충분할 뿐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헤아릴 측이네요. 그런 그 발을 갖다가 그렇다고 발의 크기를 갖다가 측량을 해서 그 발 크기 넓이가 뭐 요즘 신문칠 265mm 이런 걸 측량을 해서 발 디딜 자리만 세워놓고 구르덩이를 팝니다. 그 가해 땅은 전부 파서 없애네요. 파 없애고 발만 디딜 것, 두 발 디딜 자리만 세워놓고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를 판 것이 황천까지 이른다. 아주 저 황천이지요. 황천까지 이제 이르게 하네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쓸모 있는 것 필요한 공간에 땅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발 디딜 곳만 놔놓고 황천까지 파버리면은 발 디딘 공간 밖에는 다른데 발을 디디면은 떨어져서 황천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 하고서도 쓸모 있는 게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혜시가 대답합니다. 혜자왈 무용이니라. 무용. 혜자는 그러면 당연히 그 바깥에 땅이 없으니까 잘못 디디면 황천에 떨어지니 쓸모가 없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연적 무용지 위용야 역명비로다 했네. 그렇다면은 쓸모가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 쓸모가 있는 것, 그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군요. 사실은 쓸모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 그 땅, 그 광대하게 넓은 땅, 처음에는 발두개 놓을만 자리만, 용납할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땅을 황천까지 파버리고 발두개 놓을 자리만 하고 나니, 그 넓은 땅, 쓸모 없었던 땅이 결국은 쓸모 있게 된다. 그 넓은 주위가 있어야 발을 마음대로 옮겨 놓을 수가 있어.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어서, 그 넓은 쓸모 없음이 쓸모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8장, 외물 8장 보겠습니다. 장자왈 인유능유 인된 차득 불유호와, 인이 불능유 인된 차득 유호와, 부유둔지지와 결절지행은 희라 기비지지 후덕지 임여인저 복추이 불반하며 화치이 불고 하나니라. 여기까지야. 장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능히 머물 곳, 이 놀다는 것은 논일 곳이죠. 어떤 사람이 인유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논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논일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귀에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논일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논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은 그 차득 유호와 아무리 애를 쓴들 논일게 할수 있겠는가? 있을 것인가? 무릇 그 세상으로부터서 은둔했네요. 은둔해서 도피해서 여기저기 그 유랑을 하면서 자기의 그뜻 의지, 유랑하면서 자기의 그 의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고독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고독한 생활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행동, 참 탄식하는 소리죠. 기비지지 후덕지 임녀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최고의 지혜, 지극한 지혜와 또 덕을 갖다가 두텁게 하지요. 아주 두터운 덕을 갖춘 사람은 아닐 것이다 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엎어지고 또 굴러 떨어져도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불에 타오르듯 강분하게 내달려도 그 돌아볼 거지요.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려 하지를 않는다. 비록 수상여위 군신이나 시하라 역세면 이 무의 상천이니라. 근데 비록 그 서로 군주가 되고 또 신하가 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의 만남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지나지 않을 것이니 세상 역세는 바뀔즉 세상을 바뀐다는 것은 혁명을 하는 것이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서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로왈 지인은 불류행은이라 하니라. 부종고 이비 금은 학자지 유야니라. 차이 희위시 지주로 관금지세하면 부숭능 불파리요. 유진이라야 내 능유어세이 불벽하며 순인이 불실기하나니 비교를 불학이나 승의 불피니라.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 지극한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 지덕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행보를 머무르지 않는다. 그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은고는 무릇 옛 것을 갖다가 존중하고 준식 중시하고 지금의 것을 낮추어서 옛 것을 중시하고 지금의 것을 낮추어 보는 것은 학자지류는 학자의 여기에 류자는 무리 류자입니다. 학자들 선생들의 무리다. 배우는 자들의 무리다. 그리고 게다가 그 태고의 희위시지요. 희위시 이 무리들의 안목으로 지금의 그 세상, 금지 세상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도대체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직 지인이지요. 그러니 지인만은 아주 그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지요. 그 지인이라야만 마침내 세상 안에서 유유자적하게 논일면서 그 사백이죠. 백사입니다. 사사로운 탐욕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그 장단에 순응하면서 자신 잘 맞춰 가면서 자신의 그 자,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비교지요. 비교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지극한 성인 도를 다 터득한 사람들은 저 가르침 장자를 저는 장자를 또 지금 가르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르침은 일부러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뜻을 잘 이어서 저 가르침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니라.